교회의 본질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서의 충만함을 이루는 거대한 우주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단순히 지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로서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바로 뭐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에베소서는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교회의 본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담을 쌓았던 그 율법의 담을 완전히 허무는 사건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갈등과 모든 담과 모든 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도 사라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도 사라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 지역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죠. 그 적지 않은 갈등에 대한 목회적인 혹은 신학적인 그 해결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한세 사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한세 사람은 다른 말로 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생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전히 뭐가 있는가? 바로 평화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바로 우리의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평화이고 이방인에게서도 평화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담도 분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바로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바로 사도 바울이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요, 또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발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한 세 사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있어서 이제는 함께 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는 놀라운 비밀이요 신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서 무스테리온, 즉 교회가 갖는 비밀과 신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사도 바울은 3장으로 가서 교회의 비밀과 신비를 말할 때 이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비밀과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갖는 비밀과 신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한 상속자가 되고 같은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1세기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갈등과 분열이 엄청나게 컸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1세기 원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이다.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만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에 쌓아둔 놀라운 그 기업을 함께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이다. 이것도 바로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발견, 이것을 이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에베소 3장 9절 10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에게 천사들에게까지도 이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섭리를 그 비밀을 천사들까지도 알지 못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알지 못한 그 비밀, 그 신비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간직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